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? 직원들 회사에서 지시 있었던 정황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? 3년 만에 영장실에 말씀하셨는데 신경 어떠십니까? 삼성 불법 승계 한 명 오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사유경제 사전에 누구나 응원합니다! 관련해서 혹시 사전에 이거에 보고하셨나요? 여전히 혐의 부인하시는가요?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?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사전 보고하셨나요? 사전에서 안 지내시겠어요?